니콜 선생님, 도와주세요. 저는 화난 게 아닌데 자꾸 친구들이 화났냐고 물어봐요. 제 표정이 무뚝뚝한가? 화 안 났다고 어떻게 말해요? 알려주세요. 나 화 안 났는데? 나 슬프지 않은데? 이렇게 나 뭐뭐 하지 않아 라고도 기분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어서 내 기분 상태 말하기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. not 이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. 우리가요, 나는 기분이 나빠, 나는 화가 났어, I am mad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, 너 화나지 않았는데 아니라는 말을 넣어서도 내 감정을 말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not 이에요. 이거 봐요 친구들. 먼저 나는 I 원래는 이러이러해 am 이라고 말하고 기분이나 상태 감정을 말하잖아요.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더 아니라는 not을 먼저 말해준 다음에 mad라고 하면 나는 이러이러해 아니야 mad는 화난 즉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야 너 화 안 났는데? 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말해볼까요? I am not mad. 한 번 더. I am not mad. Very good. 친구들 이렇게 뭐뭐 아니라고 말하는 내 기분 상태 말하기 더 잘, 많이, 다양하게 해보고 싶죠?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도록 먼저 단어 먼저 배울게요. 오늘의 단어. I am not. 짜잔! 오늘의 단어 첫 번째 단어부터 함께 써볼게요. 너무 쉬운데 친구도 읽을 수도 있죠. I. I예요. 우리 I는요. 그냥 글자 I 소리 그대로 나네요. 맞아요. 그런데 대문자로 우리가 썼네요.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. 대문자로 쓰면은요. 그냥 글자 I가 아니라 나를 뜻하는 단어가 돼요. 나는 이래요.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뜻하는 단어가 I. 한 번 더. I. 한 번 더. I. Very good. 두 번째 단어 볼게요. 두 번째 단어는 am 이네요. am. am은요. 무엇무엇이다. 이러이러하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나 있죠? I랑 붙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. I am 이라고 하면 나는 이러이러해요. 나는 무엇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am 기억하면서 써볼게요. 아 소리 나는 a에다가 소리 나는 m 만나서 am 붙여서 am 한 번 더 am 한 번 더 am 친구들은 I am, I am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. 아, I am을 한 단어로 만들면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배웠던 I'm, I'm이 또 될 수가 있죠. 마지막 단어는 not예요. not, not은 선생님 손 잘 봐요.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. 아니다. I am 하면은 나는 뭐뭐뭐예요. 나는 이러이러해요지만 I am not까지 붙여주면 나는 뭐뭐 아니에요. 나는 이러이러하지 않아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. not 보면 친구들 아니다 생각하세요. 소리 나는 n에다가 어 소리 나는 o에다가 t 소리 나는 t 붙여서 어 t 붙여서 not 손도 하면서 not. 한 번 더. not. good job. 네, 기분 상태 말하기. I am not mad. I am not mad. I am not mad. I am not happy. I am not happy. I am not happy. I am not scared. I am not scared. I am not scared. I am not hungry. I am not hungry. I am not hungry. I am not mad.
I am not happy. I am not scared. I am not hungry. Yay! 하, 이것도 맛이 없고 저것도 맛이 없고 난 배가 고프지 않아. 나 배 안 고파. I am not hungry. Yay! 롤러코스터! 나 무섭지 않아. 신나기만 한데. I am not scared. 응? 나 화난 거 아닌데? 내 표정이 그런가? 나 화 안 났어. I am not mad. We did it!